자, 무지개 너머님, 안녕하세요. 치아보험 문의 들었는데 뭐 추천해 주시던데 좋은 건가요? 네, 일단은 여기 보험사도 저희가 11월달 런칭이 됐잖아요. 근데 임플란트가 업계에서 유일하게 200만원까지 가입이 돼요. 물론 생명보험, S생명이나 몇 군데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긴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손해보험 쪽에는 업계 임플란트 보철이죠. 임플란트 브릿지 틀리가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회사가 없어요. 근데 이 엣지손해보험은 임플란트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업계 누적이에요. 손해보험은 업계 누적 지금 보철치료는 2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반면에 웬일이야. 요쪽 손해보험 쪽은 엣지손해보험은 누적해서 당사와 타사 이제 누적해가지고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타사에서 100만원 있다. 그러면 이게 엣지손해보험에 200만원. 묶어 더블로 가. 그래서 3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보존치료도 많은 업계에서 손해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20만원까지밖에 가입이 안 돼요. 물론 생명보험 쪽에 40만원, 50만원 가입이 되는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엣지손해보험 쪽은 일단은 보존치료죠. 이제 크라운, 뭐 레진, 아니면 아말감, 뭐 이제 인네이, 온네이 요런 쪽이 크라운 쪽이 대표적으로 4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업계 누적을 안 본다고 해요. 업계 누적을. 그래서 기존에 S화재나 L생명 아니면 뭐 A손해보험 요런 쪽으로 정말 많이 가입을 했다 할지라도 일단은 누적 자체를 안 보기 때문에 보존치료에 대해서 아 난 크라운 아니면 레진 인네이, 온네이 쪽 좀 이렇게 높게 가입을 중복해서 가입을 원하신 분들은 누적 없는 이 엣지손해보험 쪽으로 가입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보존치료는 200만원, 어깨 누적은 30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보존치료는 크라운 대표적으로 40만원까지 가입이 되고 또 누적은 안 보기 때문에 매우 장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연간 무제한으로 가입하고 90일 면책기간은 있지만 연간 무제한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또 하나 장점은 우리가 치아보험을 설계하다 보면 뭐 보철치료 100만원이면 임플란트 100만원, 뭐 브릿지는 뭐 가입금액의 50% 50만원, 그리고 틀니는 100만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되잖아요. 거의 다 30대 40대 주 타겟층은 뭐냐면 틀니나 브릿지는 요즘 안 해요. 가장 많이 하는 임플란트 담보를 하는데요. 브릿지 틀니도 어떻게 보면 보험료가 녹여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보험료가 나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엣지손해보험요, 임플란트를 2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브릿지나 틀니를 최저금액으로 1,20만원 넣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각각각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임플란트만 200만원 넣고 그 다음에 밑에 브릿지나 틀니는 최저금액으로 넣으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다. 이 부분도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상품은 타사처럼 5년 갱신 없어요. 10년 갱신으로 일단은 100세. 타사 같은 경우는 80세 만기가 최고거든요. 근데 이 엣지손해보험은 100세. 몇 세라고요? 100세까지 가입이 자동 갱신으로 10년 갱신으로 가입이 된다. 요런 부분들도 중점적으로 큰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치아보험을 일단은 11월 달에 제가 플랜을 짜들었어요. S화재, 엣지손해보험, L생명 요런 쪽으로 임플란트 400만원, 보존치료, 크라운은 11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요런 부분들도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